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연금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노년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제2의 인생 2막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 내 제2의 인생을 걱정해야 될 때죠. 내가 살면서 따박따박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정적인 돈이 들어온다는 것만큼 내가 살면서 두려움이나 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다소 적죠. 물론 받는 돈이나 내가 생기는 돈이 만족할 만큼 차고 넘친다면 더 좋겠지만 누가 얼마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만 적당한 금액, 내가 계획했었던 금액의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최근에 와서 일찍 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서 이러한 소셜연금을 미리 생각보다 빨리 받게 될까요? 한국에서도 제가 지난 이틀 정도 전이죠. 제가 글로벌 핫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계 유지 때문에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미국에서의 소셜연금하고 같은 개념이다 볼수 있죠.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짚어보죠.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 미리 얼리에 신청을 해서 받는 사람들이 사상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제가 이슈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계 유지 등을 위해서 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 9월 13일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서 국민연금의 조기 수급자는 90만 1,950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조기 수급자는 2019년에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한 뒤에 4년 만에 지난해 80만 명을 넘어섰고요. 올해 들어서는 매월 1만 명씩 증가를 해서 5월 달 기준으로 9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조기 연금을 받는 것을 일명 손해연금이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소셜연금을 받는가는 은퇴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미국의 시니어들의 4명 중에 1명은 62세부터 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몇 살? 62세. 사회보장국 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2세가 연금을 받는 두 번째 인기 있는 연령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22.9%, 여성의 경우에는 24.5%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인 62세가 되면서 연금을 신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보장국은 62세에서부터 70세 사이에 신청을 할수 있는 이 연금에 대해서 62세에 신청하는 것을 조기 신청이라고 보고 있고요. 66세에 신청하는 것을 만기 신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신청하는 것을 지연 신청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셜연금에 받는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은 대략 8% 정도 늘어난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만기나 지연 신청을 하죠. 즉, 나중에 받죠.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만기 은퇴 연령은 67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조기 은퇴를 할수 있는 연령은 1962년생 이런 나이층이 이제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기 은퇴라고 보죠. 자, 이 사람들의 경우는 조기 은퇴를 하면 만기 은퇴보다 30% 정도 적게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 연령대에 2,000달러를 받는 사람은 조기 은퇴를 할 때에는 1,400달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그돈 갭이 차이가 30%, 20%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보통 10년간 일하면 받을 수 있죠. 또 본인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일을 했더라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작년에 6월 기준으로서 62세에 은퇴한 미국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받는 소셜 연금은 1,277달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67세 만기에 은퇴한 미국 사람들의 평균 소셜 연금은 1844달러 83센트였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처럼 누가 조기에 신청을 할까요? 첫 번째 그룹은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은퇴연금을 부는 거 말고도 모아놓은 돈과 자립을 할수 있는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소셜연금은 단지 은퇴 후에 소득에 있어서 엑스트라로 이 메이크업, 즉 보충을 하는 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연금이 따로 있거나 은퇴를 위해서 IRA, 즉 개인 은퇴 계좌나 혹은 401k라 그러죠. 계좌에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두 번째 그룹은 은퇴를 위한 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경우에는 소셜연금이 자신이 버는, 지금 버는 수입에 더 플러스가 되는 경우입니다. 즉, 이 일을 지금도 현직에서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경우에 플러스로 연금이 엑스트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간의 계층을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혹은 직장을 바꿔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이두 번째 그룹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소셜 연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쯤 그만두는 게 좋겠다. 내가 언제쯤 내가 이 소셜 연금으로 살수 있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정을 아주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4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22,320달러가 되면 소셜연금이 매 2달러마다 1달러가 공제가 되고 51,520달러 이상이 되면 매 3달러마다 1달러가 공제가 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공제된 금액은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에는 다시 돌려주지만 돈을 벌면 당장의 소득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내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외에 여타 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지니고 살아야 되는 만성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오래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애연금을 신청하기에는 건강하지만 75세 중반까지 내가 살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70세 중반까지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62세에 소셜연금 신청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하면서 재정 계획을 할때 건강보험을 나가는 비용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메디케이트 있고 메디케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그것도 사람마다 다 적용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은퇴를 하면 직장 보험이 끊어지죠. 또 65세가 되지 않으면 메디케어에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옵션으로서 본인 스스로 건강보험의 비용을 충당하든지 아니면 정부 보조를 받는 우리가 말하는 affordable care라고 해서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비용이 나가죠. 내가 소득이 굉장히 낮으면 적게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은퇴를 할 시기에 은퇴를 하면서 이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알려드린 대로 나는 소셜연금 따위는 관심 없어. 나는 모아둔 돈이 많고 자립을 할수 있는 내 백그라운드가 있어. 그럼으로써 소셜연금은 엑스트라로 들어오는 돈이야. 두 번째 그룹은 현재 내가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 캐쉬 잡으로 일을 하고 있어. 따라서 내가
받는 소셜연금 플러스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발생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 번째로는 난 현재 일을 하던 돈이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야. 건강이 우선인데 나는 전혀 75세까지 넘을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미리 조기에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 속에 속하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해서 소셜 연금에 대해서 수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물가도 오르고 언제 소셜 연금에 대한 모여지고 있는 돈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불안 심리 때문에 미리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또 하나가 누가 있나요?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한국에서 역이민을 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소셜연금도 받는데 한국에 가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제가 이러한 관련 영상을 참 많이 올려드렸는데 참고하실 만한 영상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면서 아래에 링크도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